환자를 위해 개발됐다는 밀키트. 하나 보는 순간 군침주의, 기름 찰잘 윤기나는 소스의 향연까지. 이거 정말 건강 생각한 음식 맞죠? 여기 있는 짜장밥은 일반적인 짜장밥이고요. 이쪽에 있는 짜장밥은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밀키트로 만든 짜장밥입니다. 일반 쌀밥 대신 곤약쌀을 사용했다는 짜장밥. 비주얼은 비슷한데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일반 짜장밥과 밀키트 짜장밥을 비교시 시켜보는데 일반 짜장밥이랑 이거랑 맛이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걸 당뇨병 환자들이 먹어도 돼요? 네, 맛의 차이는 없지만 한국인 한 끼 평균 영양 섭취량과 대비했을 때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80%까지 당질을 낮추는 것이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기술자가 개발한 밀키트 메뉴 모두 당질과 나트륨 함량을 낮춘 음식들이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혈액 안의 포도당 농도를 높여 당뇨의 주원이 되는데 그만큼 당뇨 환자들에겐 식단 관리가 필수인 상황. 보다 건강한 음식을 선물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는 제조 현장. 밀키트에 들어갈 채소 준비가 한창인데 오늘 출고되는 제품은 짜장면, 파스타, 분짜이고요. 그곳에 들어가는 야채를 손질하는 과정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먹기 편하게 잘린 채소들. 정해진 정량에 맞게 비닐에 담기고 이때 손질이 끝난 채소는 더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진공 상태로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이 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밀봉된 재료들. 채소 손질이 끝난 후 다음 과정은 밀키트 제조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자, 저희가 이제 야채 전 처리를 마쳤으니까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가 소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주의해야 할 영양소는 덜고 권장하는 영양소는 더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 짜장면을 만들 때도 특별히 들어가는 재료가 있단다. 어?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거? 이건 뭐예요? 이건 올리브유예요. 아니, 올리브유는 뭐 하시려고요? 일반적인 짜장면에는 돼지기름인 라드유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짜장 소스를 만드는 비법은 바로 라드유가 아닌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실제로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 당뇨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시크림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우유가 아닌 저희는 두유를 사용합니다. 부드러운 맛을 위해 넣는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라는데 두유는 우유에 비해 포화 지방이 적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이 방법으로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되는 밀키트 소스들.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대체 식재료들을 사용해 만들어진다는데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별 포장된 밀키트 재료들. 그런데 포장 과정에서 눈에 띄는 재료가 등장. 색이 어째 좀 특이하다. 이건 콩면이라는 것인데요. 저희는 일반 밀가루면이 아닌 콩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콩면을 사용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줄 수 있다고. 이렇게 대체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레시피만 무려 590여 가지.